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좋아요. 모든 문제가 다 좋아요. 어떤 문제라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온 거잖아요. 그죠? 다들.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뭐 어떤 문제도 좋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왔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님이, 아, 들어보니까 내가 대충 알겠다. 아, 이스님 말, 내가, 오케이. 딱 보니까 정리가 되네. 결론은, 이스님 말의 법문의 결론은 받아들이자는 거야. 오케이. 내가 뭔 말인지 알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제 머릿속을. 받아들임을 정리해버려요. 그건 완전 착각한 거예요. 전혀 받아들임과는 상관없는 공부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법문 한 6개월, 1년 들었고, 받아들임 다안 돼요. 그리고 실천해보니까 도움도 많이 됐대요. 근데 와서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받아들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들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받아들임이라는 도구를 통해, 받아들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법문 들으니까 받아들임 된대.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는 수행을 통해서, 받아들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문제가 오면 막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이런 거 물어봐요. 왜?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려는 목적이 없어요. 왜 목적이 없느냐? 받아들이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막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 이걸 해결하려면 내 받아들여야 돼. 이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치워야 되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 문제와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와 완전히 그냥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어지 포기돼버리는 거예요. 나 문제 해결 안 하겠다. 문제와 함께 살겠다. 왜? 문제가 진실이니까. 총목 보리고 입처개진이고 수처작주예요. 나에게 찾아온 이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이라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삶이 그대로 진실이거든요. 삶이 그대로 법이거든요. 그 법으로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으로 이건 문제야 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받아들임을 통해 이걸 효과적으로 밀쳐내야지. 받아들임을 통해 효과적으로 버려야지. 그런 받아들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이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지더라고요. 전부 다 똑같이. 그러니까 받아들임을 수행하고 있던 거예요. 받아들이면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고 있는 걸 냅두는 거예요, 그냥. 허용되고 있는 것을. 그냥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것.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서 나는 정상이 돼야 되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정상이 돼야 된다는 그 생각만 없으면 정상인데, 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면, 불이법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런데 불이법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해결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취해서, 받아들임을 통해 내 우울증이 해소되겠지. 받아들이고 나면 우울증이 없어지겠지.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 병도 없어지겠지. 아, 윗집에서 뛰는 게 받아들이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겠지. 뛰어도 괜찮아지는 상태로 바뀌겠지. 그거는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 건강해진 상태, 좋아진 상태, 상황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바뀐 존재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고, 저긴 정상적인 사람에게로 나는 갈 거야. 그 가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입법이거든요. 둘로 나누고 아무리 받아들임을 실천한들 그건 받아들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모든 수행, 기도 이런 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게 할 필요 진짜 없어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거 받아들임 아니다. 그런 받아들임 하지 마라. 그거는 받아들임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심만 더 가중시키는 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정작 왼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과 똑같다. 분별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받아들임을 뺏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받아들임은. 그러니까 받아들임은 하는 게 아니다. 유의 조작으로 해서 내가 받아들임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던 노력을 포기하고 지금 마치 그것 같아요. 진달래가 나는 장미꽃처럼 되고 싶어. 내가 장미꽃이 되기 전에는 나는 참을 수 없어. 오케이, 받아들이라고? 알았어. 내가 받아들이면 난 장미꽃이 되겠지. 죽을 때까지 진달래가 장미가 되려고 막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해보세요. 장미가 안 돼요. 장미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이대로 진달래 이대로 아름다워요. 진달래 이대로.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진달래일 뿐이에요. 하나는 그 하나를 알지 못해요. 하나일 때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우울증이 우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점점 더 둘로 나누게 만들어요. 얘와 나를 둘로 자꾸 쪼개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로 훅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땐 아픔이 되고 우울할 땐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완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내가 우울을 없애야지 할 때는 내가 우울과 싸워 이겨야 돼요. 둘로 나누는데 근데 그 우울도 나고 이것도 나거든요. 내가 나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진만 빠져요. 쓸데없는 노력을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거니까 허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만들어 놓고 둘이 싸움을 붙여놨으니까 얘도 힘들고 둘다 나니까 둘다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싸울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투쟁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공부라니까요.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니까 질문이고 답이고 내가 바로 그것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를 알수 있어요? 우울이 우울을 알수 있어요? 우울은 우울을 몰라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우울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찾아와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 괴로운 마음 없애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 마음을 비로소 가져와 봐라 하니까 그걸 찾아보려고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찾아보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분명히 괴로웠는데 찾으니까 보니까 지관 멈추고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멈추고 볼때 내가 저것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건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다. 진정으로 보게 될때 통으로 하나로 보게 돼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 그냥 그것과 하나 되는 봄. 그때는 그 괴로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괴로움을 없애줬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사용하고 수행을 사용하고 받아들임을 사용하고 마음 공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세하게 내가 못 보고 있는 그게 바로 분별인데 그게 바로 취사간택이고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을 자꾸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더 키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나는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우울함을 좀 이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때로는 좋아지던데요. 때로는 좋아지죠. 약간은. 근데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이겼다 졌다 하죠. 계속. 근원에 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해강반조라 그래요. 계속 이렇게 둘러 나눠놓고 싸우던 상황을 마주하고 살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를 불의법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중도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진짜 불의법이 아니고 중도가 아니고 받아들임이 아니었구나. 문득 알아채고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로. 여기 문제 있으면 문제 그것과 그것으로. 우울함이 있으면 그 우울함 그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문제와 완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요. 하루 이틀. 그러다가 한 3-4일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와서 따져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은 내가 해보지 뭐까지 거. 일주일 후쯤 되면은 내가 진짜 받아들일 거니까 그땐 돼 있겠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한마음 돌이켜서 탁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된 건 끝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문제와 같이 있는 것이 해결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추구할 게 없죠. 나아가야 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진실의 자리에, 둘이 아닌 자리에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릿속에선 미세하게 둘로 자꾸 나뉘어서 내가 일주일만 참고 해볼게. 일주일 뒤에 안 바뀌면 어쩌지? 또 이런 분별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